네, 입학식 시작에 앞서서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게 참석해 주신 내빈과 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열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2024년도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 부설 북부 청춘노인대학 신입생 임헌일 외 706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다음 이명희. 임명장 1학년 일반장 이명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순서는 박옥남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청춘을 생각하셔가지고 절대 넘어지지 말고 젊어야 되고 열정을 갖고 우리 청춘대학에 오늘 입학시 신입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젊어졌어요. 3개월 방학 동안에 얼굴만 닦았나 봐. 아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지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 무쪼록 우리는 그동안 어려웠던 시절들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듯이 쿨하게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면 프로같이 사시면 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쪼록 여러분도 올해도 정말 참 청춘대학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시고 많은 걸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 아까 우리 지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대중교통, 무상 교통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이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입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카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고 카드를 발급한 데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노인대학이 청춘대학으로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춘이 더 이렇게 청춘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젊은 대학교가 되길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평택시 의회도 어르신들이 좀 더 따뜻한 평택 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나이를 잊으시고 근심 걱정 덜어내시고 행복한 청춘대학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 이상으로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